인사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팬텀 미술학원 에서 이번에 이 청자 강좌를 맡게 된 예비 반찬님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연구작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잘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아이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쉽게 뭐 구도도 굉장히 복잡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에서 생각을 좌측 부분에 청자를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복잡스러울 것 같고 소재가 너무 많아지면 애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더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좀 주제부 연출식으로 좀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했어요. 일단은 청자의 그 고유한 그 공유한 원색이라고 했는데 청록색을 표현을 하고 싶었고 옛날스러우면서도 막 현란하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고 생각보다 이 그 청자가 그 형태 잡는 데 있어서 어떤 뷰에 따라서 그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극적인 뷰를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 고유의 인상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노멀한 뷰로 돌아와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면, 그러니까 구조를 알고 채색을 하자라고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고 또 소재에 따라서 이제 뭐 굉장히 그 명도 대비가 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를 칠하게 남기면서 칠하자라고 하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많이 안 남겼어요. 일단은 덩어리 잡아가면서 칠했고 이게 되게 파인 게 되게 많잖아요. 약간 문양 같은 거가 그런 거 그런 것들은 근데 색깔로 그냥 다 덮고 그 다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소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반사체나 화이트와 블랙을 세게 남겨야 될 소재라면은 남기면서 칠하는 게 좋은데 요새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남길 필요 없이 근데 스케치는 디테일하게 떠야죠. 그 어떤 친구가 유튜브에 물어봤더라고요. 스케치 어차피 지울 건데 왜 디테일하게 뜨냐.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스케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명도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지울 필요가 없이 어두우면 안 지워도 되죠. 어차피 물감으로 덮을 거. 근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그 스케치를 할 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처음에는 컬러링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이 톤들이 들어가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림들이랑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든 완성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림들이랑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스피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쓸데없는 붓터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밝은 부분만 지워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스케치의 중요성 정말 스케치를 대충 떼고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습관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본기가 잘 만들어져야 나중에 그 본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예쁜 분들도 많아요. 그릇 색깔이 진짜 예뻤어요. 약간 섞인 여러 색깔이 섞인 그런 게. 그래서 그 제 그림의 장점이자 단점이 채도가 낮아요. 근데 저는 채도가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엄청 높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면서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청자색의 계열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좀 그 컬러에 대한 대비를 주기 위해서 반대되는 색 계열을 좀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일단 칠하고 나고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은 고민은 오히려 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작도 아이들한테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해줘야 될 그림이라고 보고 무조건 나 이만큼 잘 그려 라고 뽐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원을 홍보하는 그런 그림용이면 그렇겠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준에서는 아이들한테 좀 제시를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적도 필요하고 또 우리 학원의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짜 허벌나게 잘 그리고 그런 연구적도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요 그림은 첫 번째 그 전자의 기준에서 접근했었던 그림입니다. 말씀 잘하시는데요? 미리 생각해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소재가 고갈된 것 같은데. 그니까요. 일단 아 색깔 뭐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자는 생각 안 나시죠? 네. 톡에 보내주신 게 있는데. 맞아. 일단은 밝은 색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SWC 32색 기본 베이스보다 밝은 데는 좀 그 특수색 코발트 그린을 썼고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 그린 그리고 물 조절을 조금 해가지고 밝게 좀 뺐고 이제 중간 톤으로 넘어가면서는 비리디안을 메인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그 청자의 고유의 색깔도 있지만 이 뒤에 받쳐져 있는 이 그릇의 색깔도 조금 얘가 아무래도 뭐 청자긴 하지만 그래도 반사체의 특성을 가진 놈이잖아요. 유리의 질감을 가진 놈이기 때문에 그 그릇의 색감을 조금 입히는 차원에서 그린실로 조금 섞으면서 너무 막 한색으로만 가는 것보다 조금 이 그 반대되는 계열의 색깔들을 좀 섞어주면 조금 더 빈티지한 뭔가 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릇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옐로우 오크고 그 다음에 중브릴리언트하고 쉘핑크를 섞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 그릇의 개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채도를 높였고 뒤에 있는 놈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섞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가까이 있는 그릇의 그 기본 베이스의 색에서 그 팔레트에 남겨져 있는 잡색들을 이용해서 좀 채도를 떨어뜨렸고 일단은 제가 하면서 진행을 한 게 그 앞에 있는 그릇하고 뒤에 있는 그릇하고 조금 더 이 뒤에 있는 그릇의 컬러를 채도를 살짝 좀 더 살리면 어땠을까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청자도 어둠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덩어리를 묵직하게 내주고 싶었고 그렇지만 이제 생블랙보다 인디고하고 세피아로 블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예비반 저 예비반 때 이런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하죠. 너무 어려워. 일단 그 소재가 인상이 잘 잡히면 컬러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개체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적인 뭐 형태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컬러링이 살짝 부족해도 어필 될 수 있는 소재이긴 한데 예, 저도 스케치를 뜨면서 형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주둥이 부위 형상이 어떻게 보면 용을 닮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라를 닮아가지고 잘못 그리면은 좀 돼지같이 그려져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콧구멍도 되게 크고 못생기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예비반 아이들한테 저는
구도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 베이스, 기본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형태가 어려운 소재를 골라가지고 이쁘게 잘 보이게 막 그리는 것보다는 형태는 단순하지만 그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계속 소재를 고르고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때문에 예비관 때는 아마 이 소재는 하지 않을 안 하지 않을까 기본은 네. 화이트를 엄청 치는 것보다는 그 닦아가지고 오묘한 그 화이트를 내려고 많이 했고요. 근데 닦는 데 있어서 팁을 주자면 덜 마른 상태에서 계속 붓질이 들어가서 채도가 좀 낮아지면 나중에 닦아도 좀 이쁘게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에 발랐던 물감이 다 마른 상태에서 다음 물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닦아주면 좀 더 이쁘게 닦이거든요. 항상 애들은 그리던 습관대로 그리니까 그 덜 마른 상태에서 계속 붓질이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잖아. 그렇죠. 일어나고 특히나 그 빛을 반사하지 않는 개체들, 빛을 흡수하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강하게 찍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닦아가면서 오묘한 화이트를 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고 좀 더 건강감을 내주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한테 동양화에서 공기온분법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자와 그릇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씻을 때도 없이 시비가 청자와 그릇 간에 이게 이도다완 조선백제 이도다완 근데 이도다완이 일본식 네 그래서 그거라고 하는데 그 성주제 인스타에 발도 그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막사발? 조선막사발이라고 그게 기억나 어쨌든 네. 그 청자와 그 막사발 간의 공간이 멀리 풍부하게 있어야 개체와 개체 간의 거리가 나게 연출을 해주고 싶으면 앞에 있는 개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잡아라 라고 얘기를 그렇게 돼요. 앞에 있는 게 쨍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놈의 태도가 떨어지면서 거리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애들한테. 근데 그렇게 기본 베이스는 얘기를 하는데 소재 고유의 용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자가 청색이 아니라 백색이고 저런 막사발이 블랙에 가까운 굉장히 어두운 색이라면 당연히 뒤에를 잡아주는 게 없겠죠. 근데 좀 더 드라마틱하게 거리감을 빼주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앞에는 조금 더 세게 아무리 흰색이라도 잡으라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식으로 주문을 하는 거보다는 상황을 보고 좀 유동성 있게 접근하라고 하죠. 좀 재밌는 걸 그리고 싶어요. 재미없으셨어요? 이거 그릴 때? 재밌긴 했는데. 아, 재밌었어요? 입시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막 기초 디자인 연구작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 그림이 따로 있잖아요. 왜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작은 나의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뽐내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아이들한테 방향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의 재미보다는 그런 데 방향성을 좀 더 두고 네. 연구작을 하다가 3초포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잡다한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그 방향성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연구작이다 무조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뭔가를 줘야 돼 라는 것보다는 좀 그냥 내 그림 그리듯이 가볍게 그리자. 옛날에는 되게 좀 부담감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조금 가볍게 그래도 막 무슨 자세상에 있을 법한 현란한 구도 말고 항상 막 그 딜레마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남들과는 좀 달라 보일까 그런 게 잘 그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기본기 잘 지키고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소재의 특성을 잘 보여서 구도를 잡던 뭐 컬러링을 하던 하는 그림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또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비반 때는 최대한 그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외곽정리용으로 많이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색연필이 굉장히 그 오묘한 톤을 내고 정리를 해주기에는 좋지만 색연필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은 시간 내에 끝내기가 어렵고 큰 면적을 칠할 수 없죠. 그리고 발색 자체도 물감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또 색연필을 의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필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그 외곽적인 용도로만 쓰게 하겠구나. 대신에 색연필을 그래도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림의 정리감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근데 아이들한테 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시간 많이 남았네. 항상 그 초심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디자이너가 될 친구들이니까 디자인은 정말 뭐 현란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좋은 디자인이 아니고 대학 들어가면 교수들이 항상 그 궁극의 단순함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차이를 알고 진행을 하는 친구들하고 그냥 그 외관의 현란함만 쫓아가는 친구라고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디자이너분들 저도 입시를 가르치고 있지만 하다 보면은 되게 아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거 왜 그리고 있지 막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친구들 좀 있어요. 내가 디자이너가 될 건데 이런 걸 왜 그려야 되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난 친구들도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저희 항상 애들한테 자주 하는 게 도시락 하고 왔으니까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기본 베이스 그것만 알고 그림을 진행을 해도 저도 뭐 입지를 치러갖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시는 팀장님이라고 치열하게 입시를 치러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다 보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남았죠? 아 거의 다 했네요. 몇 분 남은 거지? 지금 한 2분 정도 더 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돼요.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 같은데? 다 하셨어요? 그럼 마루 토요일마다 와요? 저는 마루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안 데려오고 싶으시죠? 마루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무래도 미술학원이다 보니까 흑연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연놈이 아 역시 마루 보고 싶은데 마루는 사람을 좋아하고 밖에 나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데려오고 싶은데 아 얘도 또 한번 오 끝났네. 다음에 좋으시죠. 다음에 말할 얘기는 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